네, 안녕하세요. 성 함께 나눈 이야기,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김형숙입니다. 요즘 뉴스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책 많이 읽으시나요? 예전보다는 책을 읽을 공간도 훨씬 많아지고 또 뭐 책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뭐 유명하든 덜 유명하든 표지만 봐도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뭐 시내 서점이나 이렇게 들러볼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 시녀분들께서 책도 보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메모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책은 고전의 그 어떤 느낌? 고전의 그 힘은 참 이길 수가 없는 느낌이 듭니다. 고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퍼뜩 떠오르는 게 글쎄요. 가장 알 수 있는 거 뭐 심청전, 그쵸? 네. 뭐 또는 조금 슬프기도 하고 또 으스스하기도 한 뭐 장화홍련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우리 오늘 이야기 속에서 글쎄요. 이 갑자기 고전 이야기를 왜 하게 될까? 사실은 예전에 우리 그땐 그랬지라는 생각처럼 지금 이런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해도 예전에 그런 생각들 또는 예전에 어떤 또 좋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또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또 좋은 건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혹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전이나 또는 오래된 습관 또는 어떤 생각들이 좋은 게 있으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학로에 가서 연극도 보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연극도 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저희 이 모임에서 컨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컨셉이 뭐였냐면 그땐 그랬지 라는 컨셉으로 영화나 뭐 연극 선택할 때 어떤 걸 보면 이 그땐 그랬지와 딱 떨어질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역시 대학로 연극은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연극들이 많다 보니까 그곳으로 저희가 정해서 거기서 연극도 보고 또 많은 좋은 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사실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땐 그랬지.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리움, 그쵸. 그리고 뭐 설레임, 또는 아쉬움, 또는 후회. 만약에 내가 그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그 안에서 나의 20대, 나의 30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더 치열했을 것 같은 그 시절. 어떻게 보면 좀 여유로웠을까요? 요즘의 20대들과는 또 다른 저희의 낭만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날 저희가 마셨던 음료는 한창 뭐 20대 미팅도 하고 이럴 때 가장 많이 드셨던 음료 기억나시나요? 뭐 요즘 같은 아메리카노 이런 거 아니었던 것 같고요. 파르페라는 음식을 저희가 택해서 이제 그걸 여러 명이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먹으면서 옛날에 뭐 미팅했던 이야기, 뭐 좋아했던 옆집 오빠 이야기, 만약에 지금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나의 마음을 푸시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야기,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요, 제목이 직장 동료의 불편한 시선이라고 하셔서 아마 직장 안에서의 불편한 그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여성입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월경, 우리는 예전에 생리라고 했던 그 월경을 배웠다고 엄마, 아빠 앞에서
털이 뭐 어디에 나는지, 그리고 가슴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럴 때 속옷은 또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뭐 또는 월경 혈, 뭐 월경 대, 이런 몽정, 뭐 이런 말들을 쉴 새 없이 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여성에게 일어나는 이런 변화라든지 남성의 변화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빠 앞에서 하고 있다니, 남자인 아빠 앞에서 하다니, 문득 이제 이런 손녀의 모습을 보시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커서 어머니에게 집 밖을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가 가슴만 크다며 동네 남자들 다 쳐다본다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셔서, 진짜 왜 우리가 한 번 들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매번 듣게 되다 보면, 특히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진짜 낮에는 주로 방이나 부엌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 그런 나만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몸은 당연히 우리 부모님한테서 온 건데, 이렇게 몸을 주신 분은 어머니 아버지였는데, 어릴 때부터 가슴 뭐 이렇게 주의 아닌 주의를 받으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몸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그리고 감추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오게 된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몸에 대한 자신감도 좀 없었고 자존감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사별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별한 그 힘듦, 그 과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최근 다행히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고 먼저 나서서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장에서는 네,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일이 서툰 저를 많이 배려해 주어 이 나이에 일을 한다는 뿌듯함으로 매일이 즐겁습니다. 글쎄요, 매일 이렇게 즐거우시다는데 일을 처음 정말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하신 건지는 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즐겁다, 그리고 일이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네요. 그곳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유독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친절하게 인사도 건네고 점심시간엔 자리를 같이 하며 밥도 먹고 그리고 간식이 생기면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사연을 보내시게 된 결정적인 그 직장 동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을 하는 공간이 비슷하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되고, 그리고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늘 조용히 일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하고, 저도 이제 직장을 시작하게 되어서 딱히 친한 사람이 없다 보니 편하게 대했던 것인데 최근 들어 저를 보는 시선이 살짝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나이, 이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뭔가 마음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 나이 차이, 아마 누나라는 생각으로 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이라 설명하기에는 어려운데 불편하고 예전보다 가깝게 다가와서 반말인 듯 반말 아닌 듯 이제 이렇게 애매한 말로 이야기를 건네기도 하고, 또 주말이나 연휴를 보내고 오면 뭐 했느냐, 뭐 시간을 뭐 재밌는 일을 뭐 있었느냐 등등, 또는 자녀는 몇 명이냐, 그리고 집은 어느 쪽이냐, 남편이 왜 아내를 이 나이에 이렇게 일하게 하느냐 하면서 사실 살짝 이제 선을 넘어오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극히 직장 안에서 사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 시점이 된 것이죠. 남편의 유무를 은근슬쩍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사업 실패로 아내와는 5년 전에 이혼했다고 묻지도 않은 개인 이야기를 틈만 나면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걸 말을 해주면 그런 걸 또 싸서 오기도 하고 또는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선물이라면서 주기도 합니다. 제가 살짝 들어도 살짝 부담스러운 지점이 이제 느껴지네요. 제가 부담스럽다고 거절하면 아무런 부담 갖지 말라고 자기 나쁜 사람 아니라고 하니 계속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다 보면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죠. 이 선물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일단 생각하게 되고 이걸 계속 받아도 뒤에 어떤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고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안 보일 때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러다 보니 근무하는 곳에서는 이미 이제 사람들 사이에 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참을 수 없는 것은 우선은 제 몸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가슴 이렇게 들었던 어머니 또는 가족의 그런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선택해서 입으실 때도 조금 더 헐렁하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옷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제 직장을 나갈 때도 아마 그렇게 의상을 준비해서 나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옷도 헐렁하게 입는데 몸을 훑는 듯이 쳐다보고 사실 우리 이 느낌 아시죠? 뭔가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훑는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이렇게 손이 가슴 쪽으로 다가온다든지 물론 그럴 의도가 아니라고는 믿고 싶지만 은근슬쩍 몸을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하는 행동으로 제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말로 제가 싫다, 불편하다 이렇게 말로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싫다는 표정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표정을 보여줬음에도 상대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시거나 또는 눈치를 챘지만 모른 척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운 좋게 이렇게 얻은 직장을 잃고 싶지 않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들어보시면서 아마 여러 지점 안에서 여기서 조금 걸린다 뭐 이런 지점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직장이라는 곳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동료라는 그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아침에 출근하면 보통 뭐 10시, 뭐 물론 직장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 아침 10시, 뭐 9시 출근하시면 한 5시, 6시까지는 적어도 늘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이렇게 사연 주신 분처럼 주말에 뭐 했는지 뭐 주말에 뭐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몇 명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문제는 아직 그 정도의 친밀감이라든지 그 정도의 말을 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몸에 다가오는 시선 그리고 몸에 다가오는 접근 이제 이런 것들이 살짝 불편해지셨고 반말 그리고 반말 아닌 듯한 그 말 속에서도 뭔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들은 좀 있죠. 저희도. 이제 저희도 물론 직장 생활을 예전에 하셨던 우리 시녀분들께서도 뭐 그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지라고 인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로부터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은 말이죠. 뭐 우리 부장님은 말이죠. 선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되시기도 하실 텐데 자 오늘은 이 사연을 주신 직장 안에서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계신 우리 사연자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의 인식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아마 글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손녀가 월경이란 이야기를 자기 아빠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어휴 참 세상 많이 변했구나 라고 느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월경은 사실 월경이죠.
그런데 월경이라는 걸 월경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 우리 이거 고전 중에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 그 딱 떠오르는 홍길동처럼 왜 우리는 월경이란 단어를 감추려고 하고 그걸 또 다른 단어, 아마 글쎄 우리 시녀분들 중에서는 뭐 생리라든지 또는 뭐 그날이라든지 사실은 어떤 그걸 지칭하지 않는 것으로 아, 이 단어에 대한 불편함을 함께 공유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녀들 세대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시면요. 그들은 성교육 시간에 사춘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배우고 나의 몸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와 성이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또는 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몸의 변화를 걱정이나 불안을 가진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홍길동의 기분, 우리 월경을 월경이라 말하지 못하고 그냥 쉬쉬했던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요즘 그러면 잠깐 뭐 상식은 아니지만 토막 상식처럼 요즘 다양한 월경 용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 시녀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일회용 월경대도 보셨을 것 같고 또 한땀 한땀 이렇게 몸의 건강을 위해서 면 월경대라든지, 근데 예전에 우리 시녀분들이 쓰셨던 그런 면의 모습이 아니라요. 요즘은 면의 질도 좋아졌지만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기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혹시 아시는 월경용품들이 있을까요? 네, 아마 탐폰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경 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와, 그런 게 뭘까? 일단 컵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 보니까 형태가 네, 컵처럼 생겼나 보다라고 상상을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요. 이미 거의 90년 이상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이거 너무 유해해 라고 해서 판매 금지도 됐다가 이런 뭐 우여곡절을 겪은 월경용품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월경용품을 이야기 지금 잠깐 드렸던 이유는 자기 몸에 가장 적당한 월경용품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선택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마 일회용일 수밖에 없겠죠.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 뭐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활동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병행해서 나에게 어떤 게 맞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성교육 강사들은 다양한 월경 용품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건 네,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써! 이게 제일 좋아가 아니라 다양한 용품들이 있다는 것을 요즘은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가끔 뭐 백화점이나 또는 뭐 편의점이나 뭐 슈퍼마켓을 가셨을 때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셨을 때 누가 이렇게 문을 탁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나간 다음에 그냥 문을 탁 닫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잠깐 잡아주는 그런 매너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뭐 그 사람이 제가 문을 잡아드릴까요? 제가 문을 이렇게 해드릴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 문을 잠깐 잡아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뒤를 한번 쳐다보는 행동만으로도 저 사람이 뒤에 오는 나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그런 표현보다 비언어적인 것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표정이나 또는 어떤 뭐가 있을까요? 행동이나 또는 고개를 끄덕여주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도 언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시선. 지금 우리 사연자께서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예전에 여성의 몸, 특히 이런 신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혹시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으셨을까요? 왜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뭐 신체 부위 중에서 아까 우리 사연자처럼 가슴이 크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또는 뭐 얼굴, 외모를 가지고 여자 얼굴이 뭐 남자를 많이 울리게 생겼다는 둥 또는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그런 주변에서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기도 하죠. 사실은 저희가 외모 평가는 요즘은요, 물론 비난은 바로 저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거 불편해 라는 걸 알아차리기도 하는데 외모 칭찬은 어떨까요? 어머 너무 예쁘세요, 너무 날씬하세요,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당연히 기분은 일단 네 좋죠. 근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평가를 한다는 건 사실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이 뭐 그냥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 뭐 오디션이나 이런 프로그램, 요즘 시니어 모델 뭐 이런 거 많이 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그럴 때 그 심사위원들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우리의 외모가 평가 기준이 과연 있을까요? 자 어떤 몸이 좋은 몸, 어떤 몸이 나쁜 몸, 이거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요. 그걸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즐겁지만은 않은 상황들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새 옷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그 옷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정도는 칭찬이라도 괜찮지만 뭐 살을 더 뺐으면 좋겠네요. 뭐 살이 빠지시니까 더 예쁘네요. 자 이런 것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 과정을 단순히 상대방들이 평가를 한다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가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셨고, 자 이건 사실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네 받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몸의 모습은, 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친밀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가슴 크기에 대한 고민. 실제로 요즘은요 가슴 이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감추고 싶고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왠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자 그렇다면 요즘은 자기 몸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의 몸을 내가 어떻게 더 건강하고 더 멋지게 그리고 네 당당하게 만들어 가느냐는 내가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가끔 제가 요즘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전에 영화들 중에서 몸을 어떻게 보면 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여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류의 영화에 워낙 많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출연했다기보다는 한편의 그 영화 때문에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를 딱 이렇게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래 라고 각인시키는 그 각인 효과처럼 그런 역할을 맡다 보니까 다른 역할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적고요. 또 그런 역할을 혹시 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로서의 생명도 짧아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뭐 몇십 년 지난 지금 이제 하는 걸 방송에서 보게 됐습니다. 사람을 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의 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요. 요즘은 자기 몸, 예전에는 여자가 키가 뭐 그죠, 여자 키가 너무 커도 문제였고, 근데 요즘은 또 어떨까요? 그 큰 키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꿈을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나의 몸을 잘 활용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키가 큰 친구들은 네, 뭐 모델이라든지 네, 운동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키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또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그런 좋은 장점들을 활용해서 자기 몸을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전에는 성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몸에 대한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요. 네. 어떤 부분에서는 폭력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사람한테 막 남자 여럿 울리게 생겼어요. 뭐 누구 엉덩이 크면 뭐 애 잘 낳게 애 잘 낳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들 사실은 글쎄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조금 있는지는 저는 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교육도 안 돼 있었고 그때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한 별로 거리낌 없는 그런 시절들이 사실은 있었죠. 거절이 어렵죠. 사실 거절이 어렵습니다. 저도요 누가 뭐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사실 바쁘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요란 말이 생각보다 저도 쉽게 안 나오거든요. 이런데 이런 직장 안에서 직장 동료와 실제로 이 동료의 이런 행동이 나의 예민함 때문인지 또는 어떤 정말 불편한 상황인지 이것조차도 가늠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거절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지점이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 사연자께서 본인이 혼자 살고 있는지를 아마 공개를 하셨는지 아니면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이 없는 거 보니까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동료, 직장 동료는 본인이 이제 혼자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살살 떠보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호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 사실은 우리 웃어준다고 해서 다 그게 어떤 호감이라든지 이성으로서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직장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늘 뭐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웃을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그런 좋은 의도였는데 점점 이것을 혹시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또는 착각 하게 된다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연자께서도 조금 더 액션을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자, 착각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은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거절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조금 더 불편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물 불편하죠.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이유 없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이런 선물 나 굉장히 불편해요 라고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간본다라는 말을 가끔 하시죠. 제가 어디 경로당 어른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막 아, 나 저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는데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자 그럴 때 살짝 간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제가 볼 때 요 동료께서도 살짝 선을 넘는다는 느낌 상대방이 어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편하다고 표현해 줄까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사연자께서는 충분히 거절의 표현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나 표정으로. 그럼에도 상대방은 그 선을 계속 넘어가는 거죠. 우리 뭐 이렇게 담 넘어가듯이. 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느새 경계선이 점점 나도 모르게 침범당할 수가 있어서 지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이 순간 불편하다는 그 어떤 경계에 대한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명확한 거절의 방식을 택해 보시는 거죠.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 사연자께서 그런 평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첫 직장에서 그런 평판을 얻고 싶으시죠. 직장 안에서 내가 아직 일은 서툴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동료들이 배려도 해주시고 굉장히 잘 대해주셔서 행복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마 그 즐거움을
어떤 친절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자주 보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미소를 한 번 더 짓게 되고 좋은 말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간식이 생겼을 때 이왕이면 또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온도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상대방은 그런 친절을 호감으로 이해하시게 되는 그 아슬아슬한 선들이 조금 있어서 이 서로 다른 온도 차이, 이건 분명히 극복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요즘 광고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 베컴이 이렇게 여성이 있는 곳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축구 선수 혹시 베컴, 네, 아실 것 같은데. 자, 근데 그 매력적인 남자가 나타나니까 여성이 자기를 마치 쳐다본다라고 착각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설레고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네, 그 여성 너머에는 우리의 광고 물건이 탁 한이 있어서 그 베컴이 그 광고 하는 그 물건을 탁 잡아 드는 순간 이 두 여성이 아, 저 멋진 남성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아는 순간 굉장히 머쓱해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착각. 한 번의 착각, 두 번의 착각은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이 착각이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킨다면 당연히 네, 나도 한번 나의 친절을 이 사람이 착각하지 않도록 이제는 이 온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유난히 친절한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자 우리가 유난히 친절하면 우리 보통 의심을 어떻게 보통 하실까요? 첫 번째,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저 사람이 나한테서 뭔가 경제적인 것을 얻어가려고 하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경제의 그 착취의 대상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친절하지? 라고 해서 오히려 친절한 사람에게 누군가는 의심을 더 갖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 동료께서는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아마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도 자꾸 하시고요. 상대방의 어떤 상황도 알고 싶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업무는 업무고요. 직장은 직장이고요. 충분히 그 안에서 열심히 이제 들어가신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열심히 조금 더 이 일 배우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 자,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도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직장이란 곳은 모임이나 이런 친구들이나 다른 누군가와의 모임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공간이죠. 그곳은 생존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저 동료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저 동료와 내가 문제가 있어요. 뭐 서로 뭐 괜히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생존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직장이란 곳은 정말 의미가 남다른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처음 들어간 곳, 뭐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처음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면 적응하는 기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적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시니어로서의 삶을 살아오시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방법, 사람에게 친절한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이 된다는 걸 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통 집에서 하시는 것처럼 챙겨주고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데 직장은 직장이다 라고 조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절 또는 부정적인 말들 이걸 상대방한테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시녀께서 지금 이렇게 사별하신 이후에 그동안에 이렇게 아마 덜 행복했던 마음을 직장이란 곳에서 굉장히 행복을 느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공간에 대한 것은 지극히 본인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이 혹시 내가 거절했을 때 뭐 어떤 받을 불편함 이런 것도 중요해서 거절을 좀 어려워하시지만 자 이곳은 나의 행복과도 연결되는 곳이다. 그냥 거리를 좀 두세요. 그리고 저는 거리가 참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요. 그것은 뭐 직장뿐만 아니라 친구, 뭐 이웃 또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거리는 필요하다. 뭐 직원들 간의 예의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일만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일을 주로 하는 곳이니까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막 너무 칼같이 경계를 탁탁 주다 보면 또 인간미가 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내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동료분께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에티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사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 자 그런 것들은요. 가끔은 친구 간이라도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직장 동료, 특히 성이 다른 이성의 동료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데 지금 뭐가 제일 우선일까요? 네, 동료의 그 행동 자 이것들이 나의 생존권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거절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예쁜 단어가 있죠. 사이, 부부지간 또는 동료간 그때 그 간자가 사이 간자 그래서 동료 사이, 부부 사이, 친구간 뭐 또는 부모와 자식간 이래서 저는 그 간이라는 글자가 사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참 어떨 때는 따뜻하게도 느껴지고요. 어떨 때는 조금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자, 어떻게 잘 내가 그 사이 안에서 중심을 잡느냐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사연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께서 주신 내용 안에서 본인의 어떤 변화된 이런 주변의 모습들 나는 그땐 그랬지 옛날에 우리는 이런 거 말 못했고 옛날에 우리는 또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그때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이렇게 지금의 남편과 어떻게 결혼을 선택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서로 저희가 주고받았었는데 연령대가 이제 저희가 60대 중후반 뭐 계셨고요. 또는 뭐 50대 뭐 또 40대 다양하다 보니까 생각들이 조금 참 다를 줄 알았는데 생각들이 의외로 좀 비슷했습니다. 아, 이 사람과 오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 사람과 뭐 이렇게 뭐 2년, 3년 사귀다 보면 당연히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사람이 나하고 1년, 2년, 3년 사귀게 되면 결혼해야 되는 사람.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아마 그런 젊은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고 뭐 헤어짐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때와는 또 다른 변화들이 있죠. 자,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여성이 이렇게 신체 변화, 체형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말들 지금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면 뭐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우 아주 발끈 하게 되는 일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일을 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훨씬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하는 성, 자, 이건 아마 세대에 따라서도 변하고요. 사회에 따라서도 계속 변하는데 우리 시녀분께서도 이 변화하는 성 안에서 아, 그땐 그랬지. 자,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변화하는 것을 조금 더 바라보시면서 아 예전보다 훨씬 몸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런 지켜야 되는 예절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후배니까 또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 안에서도 후배니까 또는 뭐 가족 안에서도 딸이니까 뭐 아들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앞에 붙어 있는 뭔가의 조건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뭐 나이, 연령 또는 뭐 성별 또는 어떤 피부색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대두가 되다 보니까 가끔 시니어분들께서는 아유 뭐 이렇게 좀 세상이 어떻게 보면 각박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변화는 저 혼자 이끌어가는 건 아니라서 아 이런 변화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도 그 변화에 같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러실 때 있죠. 잘 못 느꼈는데 나도 어느 순간에 이런 변화 속에 함께 있구나. 내 생각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변화 또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의 성에 대한 인식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농담, 성적인 어떤 뭐 성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칭찬의 표현으로 하는 성적인 접촉, 자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거절하는 거 사실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어렵지만 자, 이 상황 속에서는 저는 불편한 지점이 그래도 이제 처음 이런 불편한 점들을 느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더 길어지기 전에 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슥슥 경계 침범해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내가 싫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싫다고 해요? 그동안에 그렇게 웃어주고 내가 말할 때 반응해주고 그리고 내가 주는 선물 다 받아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우리 사연자나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이라면 그 착각을 빨리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때는 우리 사연자의 행동도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다 생각들이 달라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인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상대는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상대의 그 행동을 또 나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어떤 카톡 내용을 이렇게 답장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평소 같았으면 글쎄요. 제 감정에 따라서는 그닥 불편한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아, 이런 표현이 참 감정을 거슬리게 한다. 자, 이런 경험들을 저희가 할 때가 있어서 오히려 가족이라든지 또는 직장 동료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주고 그걸 또 어떻게 잘 이해하는지 이런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 멋진 인생의 또 지금 이 시기를 행복하게 직장이 행복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행복이 좀 오래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된 이 동료와의 불편한 시선, 동료와의 불편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지금 네, 가장 더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더 멈춰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걸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멈춰주지 않는다면 네, 그때는 또 다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으니까 또 그건 또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직장과 또는 파트타임 같은 직장을 다 포함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또는 내가 만나고 있는 뭐 동호회라든지 여러 모임들이 있으시겠죠. 그 안에서도 서로서로 뭐 그게 꼭 생존권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임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네, 어디서 멈춰야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보는
상대가 만약에 나에게 자꾸 이렇게 뭔가 선물하고 이런 거 했을 때 나는 과연 기분이 어떨지,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일을 자꾸 물어보는 상대가 있다면 나는 기분이 어떨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또 즐거운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만나는 그런 즐거운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